왕언니도 계시고. 자, 이제 280쪽 가보겠습니다. 280쪽이 13번과 14번은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의 그 이론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14번의 현황은 사실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2번은 좀 이제 달리 생각해야 돼요. 2번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수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수보다는 많거든요.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15번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겁니다. 주택연금보증제도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것도 좀 주제가 좀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 283쪽을 보십시오. 283쪽에 맨 밑에 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되는데 단 조건이 여러 채 합산이 9억 원 이하이면 돼요. 그 한 채만을 바꿔야 돼요. 283쪽에 맨 밑에 한 채만 이렇게 되잖아요. 한 채만이 아니라 여러 주택을 갖고 있어도 돼요. 다주택도 가능한데 그 다주택의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돼요. 그게 좀 바뀌었어요.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특별히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환납 방식 다 마찬가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가보십시오. 지급 방식에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신 방식 말고 거기에 플러스 확정 기간 방식도 있어요.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방식. 그래서 조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이게 좀 바뀌더라도 사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틀린 지문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를 좀 보실게요. 280쪽을 다시 가보십시오. 280쪽을 가보시면은 그 15번에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다들 아실 수 있죠.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60세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종신 방식이에요. 근데 4번은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확정 기간 방식이에요. 확정 기간 방식. 다음에 그 281쪽에 5번 지문을 조심하세요.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채권은 이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이죠.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항상이 틀린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대체로는 틀린 표현이 90% 이상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60세는 넘었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임금을 체불할 수도 있거든요. 그 체불 임금 때문에 주택에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채권보다는 임금 채권이 우선하죠. 또 당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 거예요. 당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조세 채권이 또 우선하죠. 그것 때문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족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어떤 거요? 임금 채권, 조세 채권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할 때는. 임금 채권, 조세 채권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할 때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16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건데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영은 이거 어디서 할까요? 그 해설 보면 안 돼요. 해설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이거 해설 보지 말것 해놓으세요. 예,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인가?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공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십시오. 따로 보지 마시고 해설을.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7번, 18번 모두 다 주택연금에 대한 것이죠. 연금에 대한 건데 그 지금 대체로 맞는 편인데요. 17번에 4번 지문은 제껴버리십시오. 17번에 4번은 삭제. 그건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7월 시험 시행 당시에 유효한 거를 그때 가서 또 확인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가서 또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지금 삭제하라는 것만 삭제하고요. 나머지만 보십시오. 아셨죠?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19번은 19번, 20번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섞여 있는 내용인데요. 20번에 5번 지문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20번에 5번 지문 가면은 뭐 이자율 스왑 이런 거 있죠? 네, 스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스왑이라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이게 5번 지문이 정답 지문인데 이게 예외적으로 정답 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었어요. 스왑이 뭔 뜻인지 아시나요? 스와핑, 애인 바꿔자기 뭐 이런 거. 그 스와핑이죠. 그런 거는 잘 기억하죠. 이게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회사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조건이 좋은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조건이 회사가 있는 경우에 근데 서로 좋아하는 거는 선호하는 거는 조건은 변동금리 대출로 받는 게 조건이 좋은데 그 회사는 고정금리를 선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조건이 좋은 회사는 변동금리를 선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조건들을 서로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스왑인데 이거는 중요도는 낮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좀 나온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290쪽에 가시면은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저당 유동화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해설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아셨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291쪽에 3번, 동그라미 3번, 대한주택보증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가 없어지면서 아까 도시개발공사인가?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확대되는 거, 확대. 업무의 영역이. 그래서 그거는 대한주택보증은 이제 회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7월 달부터. 됐나요? 그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24번은 아까 신탁에 여러 가지 신탁이 있다 그랬죠? 그 신탁 중에 담보 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담보 신탁. 아까 처분 신탁도 있고 개발 신탁, 관리 신탁, 담보 신탁. 이게 담보 신탁이에요. 아시겠죠? 금융기관의 대출 목적으로 신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감정평가론의 앞부분을 오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4쪽에 감정평가론이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론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1번, 2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것이 나오죠. 3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378쪽에 가시면은 가격 이론에서 가격과 가치가 있죠. 1번이나 2번이나 다 가격과 가치에 대한 건데 3번은 가치의 다원적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격은 오직 하나고 가치는 여러 가지라 그러죠. 근데 3번은 그 여러 가지 가치를 묻는 건데 조금 중요도는 낮은 편인데 그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건 부동산 가격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 특성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내용은 부동산 가격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 정답 지문은 기준 시점에 대한 지문입니다. 기준 시점은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이제 포인트가 약간 다른 쪽이 이제 질문 정답이 되게 했고요. 다음에 384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형성 요인이 있죠. 요게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두 번째 출제됐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앞부분은 굉장히 찹다게 막 여러 가지 조금씩 나오고 있죠. 부동산 가치 가격에 대한 거, 뭐 감정 평가의 종류에 대한 거, 또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거 이렇게 깔략깔략하게 나왔죠. 근데 386쪽에 가보십시오. 부동산 가격 재원칙.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서는 이제 문제가 꽤 여섯 문제죠. 그래도 조금 더 많아졌죠. 근데 이 여섯 문제를 지난번에 다섯 개 가격 원칙만 제대로 알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보시면 그 1번부터 몇 문제인가요? 1번부터 다섯 문제. 요것도 그 비교하는 거 있죠. 같이 그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걸로 상당 부분이 해결되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상당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3방식 앞부분까지는 이론이 어렵지가 않아요. 감정 평가라 해도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 익숙하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야 될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뒤로 3방식으로 가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다시 374쪽으로 가시면 앞부분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자, 현조기소 1구부 했죠. 자, 이거는 좀 기억하실 수 있지 않나요? 현조기소. 현은 현황평가. 이거는 조건부평가. 이거는 기한부평가. 이거는 소급평가잖아요. 그리고 1구부. 원칙은 개별평가죠.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 하고 부분만이죠. 이거 하고요. 이게 이제 평가에 분류해서 하는 거고 이 외에 이제 공적평가냐 공인평가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공적기관이 평가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뭐 필수평가냐 임의평가냐 법정평가냐 법에 정한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거는 필수평가인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얘가 예외고요. 얘가 예외고 얘는 모두 다 예외죠. 기준 시점의 예외입니다. 기준 시점이 원칙은 언젠데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예외적으로 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과거 일정 시점이거나 또는 미래 일정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럴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가격 조사 가능해야만 미래 일정 시점이나 과거 일정 시점을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니까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에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소급평가란 언제? 과거 어느 시점. 맞죠?
그 다음에 일괄평가란 키워드가 뭐였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 불가분 관계 요거라 그랬죠. 요 일괄평가의 키워드는 일체로 거래, 한꺼번에 거래되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 관계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일괄평가요.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렇게. 이게 키워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5번을 보시면은 구분평가가 나왔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 물건의 일부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평가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4번 법정평가는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것으로서 공익평가가 주로 법정평가들입니다.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요 해석해 보시면은 기억은 저축 부분에 대해 했잖아요. 저축 부분에 대해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분평가고 그 다음에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지금 1번 2번 중에 나올 거는 니은밖에 없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개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나 볼까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이 내부 관련 원칙이잖아요. 이게 외부잖아요. 이 내부 외부만 알아도 어지간히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변동의 원칙, 대체 원칙. 이 다섯 개만 알아도 웬만한 건 풀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정도니까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그 378쪽의 3번도 마찬가지. 예,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게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7월 4일에 개시 결정이 된 갑 소유의 A 물건에 대하여 네모 감정 평가사무소 세모 감정 평가사에게 감정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10월 24일 날 의뢰를 했네요. A 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가 10월 27일이죠. 감정 평가사 세모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10월 28일입니다. 자, 이때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 감정평가이다. 맞죠? 국가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적 평가가 아니고 공인 평가라고요. 그죠?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그다음에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다.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해놓고 요거보다 높이 써내는 사람이 있어야 낙찰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경매 가격 맞죠? 맞아요. 다음에 3번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본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기준 시점이 뭐라고요? 가격조사 완료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그렇죠. 특별한 언급 없습니다. 현황평가 뭐 기준시점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적에서 일구부만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돼요. 예, 그리고 거기다 뭐 이런 거 공적평가다 공인평가다 뭐 이런 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이제 가격과 가치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가격은 예, 구체적인 값이고 가치는 추상적. 이게 객관적인 성격이라면 이거는 주관적.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이건 일정 시점에 하나인데 이건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 할 때마다 제 자동차 사용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동차 사용 가치와 또는 시장 가치와 교환 가치와 또 뭐 보험 보험의 보험 가치 그 자동차 할 때마다 했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있고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고 이거는 실제로 지불된
가옥값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이 내용, 이런 내용만 알면은 뭐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1번에 지금 추상적, 주관적, 추상적, 객관적, 구체적 맞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따라가려고 올라가는 거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자, 3번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이게 틀렸죠? 이 오차가 나타나는 거는 이게 단기적이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갇혀진 거예요. 이건 또 어디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과장국수비비자 하잖아요. 과장국수비비자 할 때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은 가격 왜곡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왜곡이 나타나는 게 단기적으로 왜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4번 가격은 하나, 가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5번은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번도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되 여기서는 어떻게 틀린 지문을 만들었어요. 가격은 현재값, 가치는 미래값 이렇게 해놨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수업 듣는 분 중에 요거 하나 때문에 원래 새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만 보면 막 울어. 눈물 흘려. 이거 정답 표시했다가 바꿨거든. 표시했다가, 표시했던 거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아리까리 하면서도 이렇게 가장 손이 갔단 얘기는 그나마 그게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를 이렇게 고치면은 웬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될 수 있으면은 하지 않도록, 지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3번은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인데 제가 수업할 때마다 사용가치겠죠. 1번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거는 시장가치가 유사한 개념이죠. 사용가치는 주관적이 객관적이에요. 사용가치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치도 주관적 가치입니다. 근데 같은 주관적 가치라고 해서 개념이 같은 건 아니에요.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는 같은 주관적인 것이라 해도 개념은 다른 주관적 가치입니다. 근데 교환가치와 시장가치는 비슷한 거예요. 교환가치와 시장가치는 비슷합니다.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가치와 교환가치는 비슷한 개념이고 모두 다 객관적 가치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번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자, 1번 지문이 지금 보세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라 그랬죠. 가격 조사 완료일이죠. 예, 근데 그 밑에 내용은 모두가 부동산 가격 특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2, 3, 4, 5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 특성. 여기서는 교환의 대가인 가격하고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는 가격, 여기는 임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는 임대시장이죠. 이건 매매시장이죠. 이렇게. 다음에 그 소유권 기타 권리에도 가격이 있고 이익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자가 있고요.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권리가 몇 개요? 두 개죠.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것도 가격이 있을 수 있고 뭐도 가격이 있을 수 있다. 여기도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 이상,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병존할 때에는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익에도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익의 대표적인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우리 권리금 얘기하잖아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돼야 안 돼요? 권리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들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는 안 돼요. 근데 권리금이 5천만 원이다, 권리금이 3천만 원이다, 이게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권리금에도 가격이 있다고요. 이익에도 뭐가 있다? 이익에도 가격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부동산은 효용지속기간이 긴 물건이죠.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 다음에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형성. 이거는 안 어려워요. 그죠? 이건 뭐 영속성, 개별성 생각하면 안 어렵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좀 더 주의를 해서 보시라고요. 요거 두 개를. 됐나요?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 흐름상 예, 우리나라 6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은 위로 올라가기는 잘 올라갔지만 밑으로 떨어지지는 잘 않았어요. 최근 한 7년 동안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역사를 비춰보면은. 그래서 이런 성질을 하방경직성, 그래, 하방경직성. 됐죠? 예, 그리고 5번 같이 부동산 시장 당연히 무슨 시장이고? 불안전 시장이고. 이거는 뭐, 예, 현실의 완전 경쟁 시장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됐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뭐를 합니까? 자원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시장이 하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384쪽 가면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인데 예, 여기서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깊은 내용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거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예, 그 타이틀 위주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형의 이름은 뭐고요? 그다음에 동생 이름은 유상유 또는 효상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요? 효상유 또는 유상유 이렇게 상대적 희소성, 효용성 또는 유용성, 유효수요 얘네들이 가치 발생 요인이고 여기에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고요. 이런 형의 이름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찍이 했고요. 그죠? 예, 중에서도 일반 요인은 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사회적 요인, 지역의 경제적 요인, 지역의 행정적 요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개별 요인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가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고 유효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결국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예, 가격이 예, 같이 발생하는 저런 메커니즘이에요. 예, 거기서 1번 문제는 그냥 그 뭔가요? 그 효상유 요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효상유 그죠? 근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 이거 제가 수업할 때마다 공기 얘기했죠. 공기. 공기 효용성은 있죠. 근데 가치는 없다 그랬죠. 그건 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또는 경우에 따라 얘까지 다 상호 결합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라는 예를 든 거예요. 공기라는 예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는 효용성은 있지만 예, 희소하지는 않아요. 희소해야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요.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자 이거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공법상의 제한상의 어떤에 따라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 이거는 뭐 수요 공급에서 했잖아요. 예,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은 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수요에 비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비적하다.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얘기는 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을 변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접근성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건 가치 발생 요인을 몰라도 앞에 우리 수요 공급에서 유효수요 개념만 알아도 지금 그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틀렸잖아요.
이건 굳이 뭐 같이 볼 성인을 몰라도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입니다. 기본서 보면 막 엄청 내용 많잖아 이게. 이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죠?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년간 두 문제 나온 걸 가지고. 근데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 이거는 원래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작년에 지금 작년에 앞부분에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가격과 가치에서 나왔거든요. 작년에 아까 그 사람이 울었다는 눈물 흘렸다는 그 문제.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게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 원칙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다섯 가지만 해도 웬만큼 된다고요. 볼까요? 1번 볼까요?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동일한 효용에서는 가격이 낮은 거. 이거 뭐 대체 원칙이잖아요. 대체 원칙 할 때마다 다홍치마 했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럼 됐고요. 다음에 2번 볼까요? 1번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뭐예요?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대체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자산간 용도 효용 가격 등의 성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죠. 다음 균형이 원칙 있잖아요. 균형 원칙. 다섯 개 중에 있잖아요. 그럼 균형. 그러면 부동산의 유형성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틀렸죠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원칙. 기회 원칙 요거는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등이 성립권과는 이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이거 할 때 기여의 원칙 있죠. 병합 분할 있죠. 물론 용도 다양성도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지역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요. 또는 뭐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이거를 택지 조성을 하거나 또 단독주택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거나 하면은 용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는 올라가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로 바꾸어서 그렇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기여를 하는 거죠. 그건 다 관련인데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죠. 다음에 4번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 자 이거는 경쟁의 원칙. 지금까지 다섯 개에는 경쟁의 원칙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다섯 개가 확실하게 돼 있다. 다섯 개 정도는 알겠다. 그러면은 한 개 정도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경쟁 원칙. 경쟁의 원칙은 키워드가 초과윤이에요. 키워드가 초과윤입니다. 초과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죠. 초과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유는 그럼으로 해서 또 사라집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초과 이유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제 원칙은. 여기 키워드. 그럼 됐고요. 다음에 5번 변동 원칙. 뭐 이건 됐고요. 다음에 3번에 1번은 행위 기준이고 또 2번에 대체 원칙 나오죠. 3번에 균형 원칙 나오죠. 4번에 기회 원칙 나오죠. 5번에 변동 원칙 됐죠. 넘어가고요.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자, 4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한계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 시장에게 선호도가 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우리 안 배웠는 거고요. 수익 재정 체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자 그럼 일단 외부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바깥이니까 관계없죠. 기회비용하고는요? 뭐 헷갈리면은 일단은 지금 얘가 지금 어떤 수익을 관계 얘기하고 있나요? 수익관계? 지금 수익관계는 지금 관련이 없죠. 뭐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4번 5분 중인데 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이게. 균형밖에 없잖아요. 이게 기능적 감가가 발생해요. 균형의 원칙. 그죠? 이게 많이 진부화가 된 거예요. 진부화가. 그래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경우에 따라 어떤 문제는 바로 정답을 찾아가기가 힘들 때에는 아닌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거는 5번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예, 5번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넘어가도 되고요.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죠. 6번에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은,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달동네 고급 빌라 했죠. 그 얘기요, 지금 달동네 고급 빌라. 끝났죠? 이게 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추가로 나왔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하고요. 그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 원칙하고요. 기회비용 원칙이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거기 그 감정평가 분류의 2번 문제에서도. 기회비용. 자, 요런 정도인데 경제 원칙은 이거고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더 해도 되니까 앞에 거 다섯 개 까먹지 않도록 하자고요. 아, 지금 다섯 개를 기억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나? 일단 다섯 개를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수 있어요. 다음에 오늘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는 해야 돼요. 네, 다음에 좀 쉬우려면은 이것도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은 지역과 개별을 이거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지역 분석은 최유효용 판정하는 거요, 아니면은 표준적용 판정하는 거요. 이건 표준적용 판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최유효용 판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가격을 판정하는 거고요. 선행 분석이고 후행 분석이고 전체 분석이고 부분 분석이고 거시 분석이고 미시 분석이고,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 관계 있다면은 균형의 원칙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뭐 있어요? 부동성이나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면은 개별성이나 최유효용이니까 용도 다양성. 최유효용이니까 뭐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여기는 대상 부동산은 없는 지역, 유사 지역.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없고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는다. 예, 그렇지만 너무 멀리 이 유사 지역이 있으면 여기까지 자료 수집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료가 여기 없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동일 수급권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다른 용도 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동일 수급권은. 그리고 얘가 유사 지역은 얘하고 지역이 비슷하지만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된다. 가격 수준도 차이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 인근 지역의 그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례 자료를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지만, 대상은 여기 있는데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동일 수급권 판정할 때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을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로 판정한다.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익 범위를 올릴 수 있는 범위로 판정한다. 공업지 같은 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 자, 동일 수급권에서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을 기준한다. 이거는 여러 번 했고요. 필지 획지할 때도 전환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후보지 이행지에서.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전후가 지금.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사경행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연기, 약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장기간이고 성숙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이 아니죠. 속해 있잖아요. 이런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3번은 당연한, 그리고 3번이 당연한 게또 정답이 된 거죠. 넘어가시면은 또 2번 볼까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 사례를 동일 수급권 내 여기서 구할 경우 지역 요인 비교 필요하잖아요. 1번 바로 틀렸네. 1번 바로 틀렸네. 이런 식이라고. 이게 결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죠.
주 지역 내 부동산 상황의 대체 경쟁 상황에서는 봐요.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분야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자, 4번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넓어버리면 가격이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잖아요.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장점은 있어요. 사례를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좁아져 버리면 사례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격 수준 판정은 좀 더 쉬워지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수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죠. 그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범위가 좁혀지기도 좁아지기도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 3구 있죠. 여기가 이제 보통 괜찮은 주거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학군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편의성도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남 3구 외에는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예 강남 3구 밖에 안 봐요. 다른 데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고. 동일수호권이 뭐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강남 3구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강남 3구로 아예 안 가는데 웃지 마세요. 아예 안 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아 참 굉장히 뭘 느끼죠. 이렇게 괴리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3번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맞죠? 이것도 분석하잖아요. 근데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잖아요. 이게 틀린 지문 만들 때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틀리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전건 후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못했고 나머지 지금 선행 후행 그것이 미시 이런 거잖아요. 그럼 됐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고요. 개별 요인은 땅의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 개별적인 상태 조건 맞잖아요. 지역 분석에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형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21회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넘어가면 5번에 2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최유효 이용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지역 분석에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해도 지금 벌써 2년째 쉬고 있는 거예요. 23, 24 쉬고 있잖아요. 아유, 3년째 쉬고 있죠. 23, 24, 25 3년째 쉬고 있는 거예요. 26회 원래 이제 나올 때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은 요거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요거는 특히 그 밑에 초과 토지 이런 말 있죠. 요게 좀 어려워요. 이런 게. 그 중도적 이용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도적 이용은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대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대전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때 주변에 한두 채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아직 그렇게 개발이 덜 됐을 때 그 빈 땅을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던 그런 거 보셨나요?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요새는 테니스장이 이제 테니스가 시대 소득 수준이 이제 올라가니까 한물 지나가서 그런데 그때는 테니스장이 많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중도적 이용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건물을 지으기는 조금 시기가 아직 좀 빠르고 그리고 놀리기에는 좀 아깝고 이럴 때고 최유효 이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 최유효 이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중도적 이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 초과 토지 있잖아요. 초과 토지는 우리 수준에서 좀 사실 어렵습니다. 요 초과 토지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잉여 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잉여 토지. 이게 이제 익세스 토지, 초과 토지는 익세스 토지라고 하고요. 익세스 랜드 이렇게 하고요. 잉여 토지는 서플러스 그래요. 서플러스. 서플러스 랜드 이거는 독립 사용이 안 돼요. 잉여라는 그 맞죠? 잉여 인간 이런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잉여 인간. 쓸데없는 거 쓸데없이 많은 거 쓸데없이. 그러니까 독립 사용이 안 돼. 익세스는 독립 사용이 되고. 예. 됐습니까? 근데 우리 수준에는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진 마십시오. 아셨죠? 예, 그 위에 있는 거 다른 것만 좀 신경 쓰십시오. 됐죠? 예, 다음 주에는 2시 반부터입니다. 예, 삼방식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애쓰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